버드레동 시즌3가 시작됐습니다. 와. 너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.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수요일 8시에 항상 찾아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, 별일 없는 한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찾아와 주세요. 찾아와 주세요. 저번에 했던 그 간단한 필인. 피린만 봤을 때는 하나, 둘, 셋. 리듬 투포는 살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약간 좀 꾸며주는 듯한 그런 피린. 네. 그거는 뭐 일단 티저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,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또 자주 쓰는 게, 특히 이제 오른손이 라이드로 많이 갔을 때, 그때는 이제 왼손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리듬 유지하면서 하는 거. 이런 거는 정말 간단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지. 곡 연주할 때 한번 해볼까? 코어에 힘이 빠지게 되잖아. 리듬이 흐름이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이고, 그러니까 뭔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? 투포를 유지하면서 하는 필인,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. 방금 했던 거는 이런 필인이었잖아. 어찌됐건은 그 리듬에서 포가 빠졌기 때문에 쭉 네. 흘러가는 느낌에서 뭔가 살짝 걸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지. 후렴 했다가 다시 이제 벌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나 요럴 때 쓰면은 되게 적절할 것 같은. 그리고 또 뭐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인데, 비슷한 걸로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? 되게 쉽잖아. 하이햇에서 가도 뭐 쉽고. 좀 즉흥적으로 하나 뭐 만들어 볼까? 리듬 유지하면서? 아니요. 저 그거 두께 가오니 그거 그런 데서 생각했어. 많이 나오죠. 8비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면 괜찮지. 그러니까 리듬을 살리면서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필인들은 좀 더 많이 만들어도 보고 많이 개발해 봐. 여기 B 첫 번째 줄 마지막 거기 쳐봐. 한번 다시. 이 필인도 일단 부분적으로 보면은 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. 지금 요 필인 말고도 다른 필인 할 때도 보통 이게 아까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이야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손이 라이드가 아니라 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라이드만 한번 옮겨봐, 탐으로. 손은 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, 거기도 이거를 아예 탐으로 가면은 이렇게 또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. 저 알겠어? 이거 그 투게더에서 했었어요.
이런 거 칠 때는 크레센도 되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살려주면은 훨씬 더 느낌이 살 수가 있겠지? 이런 거 잘 안 되면은 모션 연습 먼저 해보세요. 이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? 악센트에서? 아니 모션 연습 했나 안 했나? 그치 모션 악센트도. 연습은 따로 하지 않으면은 되게 작은 모션으로밖에 안 되니까. 딴 거 없나? 그 제일 간단한 한 박자 필인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 있는데. 이런 식으로 하이햇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플랫으로 아니면 뭐 탐이랑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이 피린을 앞뒤로 좀 더 꾸미는 걸 내 영상으로 올렸었거든? 그때 영상에 남겨져 있던 거는 네. 이런 거였어 이거를 근데 이건 발이 더블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발을 16분음표 자리에 하나 넣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어 맞아요 해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16분음표 킥이 앞에 하나 붙는 거 이 하나 붙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뉘앙스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따다다 뒤에 빈 공간에 16분음표 킥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음표들이 많아지니까 더 네. 차는 느낌이 나지 그런 방법들이 있고 지금 이제 16분음표를 하나 넣은 거고 이번에는 두 개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야. 그거 좋은 거 같아요. 그 하이햇 치던 대로 가는 거. 하이햇 치던 리듬 그대로 딴 걸로 옮기는 게 먼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말려 들어. 역시 이거 꿀팁 하나 소개하고 끝낼까? 네. 귀 아프잖아 스네어 빵빵 치면 또 우린 또 림샷 성애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뮤트하면 다른 뭐 뮤트 뭐 개를 붙이든 뭐 이렇게 뭘 뒤집어 씌우든 난 이게 제일 지금 효과적인 것 같아 이렇게 뮤트하는 게 스트로커도 찍어야 되는데